5시 반쯤 눈을 뜬다. 청년송회 이후 새벽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렸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는 상황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좋은 시간이 된다. 요즘은 더욱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를 살 힘을 얻는 시간이다. 아침은 든든하게 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오전에는 공부를 한다. 주님이 지혜 은사보다 끈기 있는 엉덩이를 주신 것 같다. 이후 출근을 하면서 묵상을 한다. 여담이지만 3월부터 묵상 질문이 뼈를 찌른다. 1층, 2층, 3층 일을 해볼까? 하면 퇴근 시간이 된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밥을 먹고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기도가 끝나면 짧게나마 직분자들과 함께 구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의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여 나를 지켜야겠다.